터프 라이브. 실명이 뭔지 듣고요. 오늘은 또 다른 사이트로 와서 있는데 날씨가 춥고요. 해가 없고요. 난 12시인데 해가 없습니다. 언박싱. 아이두즘 모빌리티 A2 신형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동계에는 이걸 하겠다 해보겠다. 붙어있나? 아 이거 미리 좀 공부 좀 해왔나? 아 대충 보긴 했는데 어우 꽤 무겁네. 코코야 이리야 옷 좀 싸러 가자. 오 많이 됐네. 겨울에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지. 지금도 바람 많이 불잖아. 나 어디 잡을까? 아니 잠깐 나 혼자 해볼게. 약간 그거 같은데 딴딴딴딴딴. 이거는 차 이게 앞에 목에다 거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사이즈 차들 뭐 더 큰 차도 되고. 얘를 막아야 돼.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되고. 햇 박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신비유원주 온 이래 오늘 날씨가 제일 우중충하고 춥습니다. 사납네 날씨. 시련이 있어야지 캠리니에게. 여기는 아예 이 가이라인용 줄이 달려있네. 문 열렸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만 들어와도 춥지가 않습니다. 여기만 들어와도 아 차 밑에 하는 거야? 어 생각보다 넓은데? 그러게. 그건 뭐야? 원래 요 바깥쪽 라인에 아 끼는 거 있더라. 맞아 겨울에는 바람 안 이걸 들어오게 이걸 다 하는 거야. 어 거는 게 있더라. 그래서 팩 밑으로 박는 거구나. 어, 그렇게 해서 요 안쪽에 물통을 넣게끔 돼 있어. 그건 하루 자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겠네. 어. 자 이렇게 완성! 완성! 생각보다 안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 도킹 텐트 치는 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짜잔! 집에서 대패 삼겹살에 팽이버섯을 돌돌돌 말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키조개 관자 이렇게 구워서 먹어볼게요. 지금이야 진행시켜. 아직 안 뜨거워서 다행입니다. 진행시켜. 소금을 뿌려줍니다. 이거랑 같이 먹을 고추랑 쌈장에 마늘까지 관자도 넣어줍니다. 나름 여기 벤틀레이션 창이 있네. 그게 뭐야? 환기구. 위쪽 환기구가 벤틀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 코코 왔다. 집밥 있는 줄 알고 왔다. 왔어? 코코? 집밥인 줄 어떻게 알고 딱 왔냐? 배가 고팠나 봐. 배가 고팠나 봐. 여보 우리 이거 탄산수 한잔 하자. 우리가 오늘은 당일 캠핑이기 때문에 탄산수로. 탄산수. 아. 아. 어. 작은 의자는 없나 오빠? 있어. 있어. 나 그거 앉고 싶다.
이게 굽거나 이럴 때 그게 더 불편한 것 같아. 아, 이게 훨씬 편해. 오, 오. 오. 아, 안 꽂혀 있었네. 미안. 어, 뭐야. 나 굴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와, 박진석 그렇게 안 봤는데. 실패. 아, 박진석 그렇게 안 봤는데, 와. 아, 아이고, 나도 한번 허리. 좀 쉬어. 한번 푸시다. 금방 해줄게. 쉴 수 있을 때 쉬고 있어. 자, 이제 세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거지. 아, 술을 못 마신다는 게 아쉽네요. 또 술 없는 캠핑을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장 여기 있고. 여보, 여보, 이거에 한번 먹어봐. 삼합 한번 드셔보세요. 와. 어, 소금 여기 있어. 소금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맛있어. 와, 관자 풍미 장난 아니다. 이거에다가 관자 올려서 이렇게. 맛있어. 우와. 와. 너무 맛있어. 개 맛있어. 향 나는데? 응. 풍미가 관자랑 먹으면 풍미가 다르다, 오늘. 관자에 팽이버섯 마른 해피 삼겹살. 우와, 진짜 맛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말고 있을 때 답답하지 않았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에?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돼. 이번에는 마늘, 마늘도 올려서, 청양고추도 올려서. 자, 마늘에 청양고추에 딱 올려서. 아, 맥주는 없지만 탄산수. 아따. 나 여기 풀샷 좀 찍고 와야 되겠다. 아주 끝장나. 다음에 감자 딱 넣고 두피 삼겹살 딱 올리고 마늘 딱 올리고 청양고추 딱 올려서 장 딱 해서 그래서 있었구만. 양파에 맛있다. 직구 제품 RSV230입니다. 반사식 난로입니다. 오케이. 진행 괜찮아 안 하고 카메라 먼저 보냐? 찍혔나? 진짜 씨. 찍혔나 안 찍혔나 카메라 먼저 보냐 이 유튜버야. 자기 여자 괜찮나 봐야지. 어휴 내 팔자야. 백동요 다 왔고요.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동계 캠핑 하겠어 그래서. 아, 주둥이가 어렵네.
많이 들어가네. 따닥 따닥. 이 상태로 30분 타이머 맞춰줘. 뚱땡이 배터리 C타입. 두 번째 고기 요리. 남은 관자 올리고 볶음김치를. 와우 와우. 자, 마늘, 청양고추. 아직 안 큰 거지? 심지가 젖을 때까지. 나 지금 살짝 등유 맛이 났네. 손으로 싸먹으니까. 손을 닦았어야 되는데. 아. 아, 매워. 추워. 추워? 이제 먹었으니까 가자. 아, 날로 피면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 이거 우유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레탄 창. 개봉! 우레탄 창은 추가로 샀어요. 전용. 따뜻해질 거야. 안 산 줄 알았쥬? 캠핑 트렁크 갈 때마다 사성이 돈 그 냄비 안 산 줄 알았쥬? 사실은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은 사연을 들으면 감동적입니다. 내가 봤던 그 제품이 맞는지. 맞쥬? 두 개! 프라이팬. 프라이팬도 깊어. 깊이가. 맞아. 나와. 감바스 같은 거 할 수 있어. 너 맨날 감바스로. 기준이 그래. 구글할 수 있는. 사실 이 냄비가 만능이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진짜 가벼워. 아, 그러네. 어. 테팔 매직핸드 스타일로. 아, 이걸 캠핑 트렁크에서 그렇게 보더니. 아, 진짜 이거. 캠핑샵을 못 떠나는 남자였나? 그 영상을 친구가 보고 이 냄비를 내가 못 사고 있으니까 캠핑 트렁크 일산점에 연락을 해서 입금을 한 다음에 나한테 연락해서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수고는 해라. 택배는 안 된단다. 그래갖고 그 친구는 요즘 대세인 윤병희 배우. 작년에 병이랑 같이 촬영을 하다가 촬영 쉬는 날 그때 바닷가 근처여가지고 낚시를 한다고, 병이가 낚시를 한다고 간 적이 있었어. 그래갖고 나도 어? 낚시? 나도 심심하니까 따라 나갔지. 나간 김에 좀 영상 좀 찍을까 하고 액션캠을 병이 낚시하는 근처에 난간 철망이 있었는데 철망 난간에다가 걸어놓고선 전체 풀샷을 찍으려고 액션캠을 거기다 물려놓은 거야. 근데 병이가 이쪽에 있다가 점점 이쪽으로 가더니 난간 끝까지 갔어. 이게 챔질이 잘 안 됐는지 가서 챔질을 이렇게 세게 팍 했는데 난간에 걸려있던 액션캠을 팍 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빠졌어. 자기 때문에 빠졌다고 너무 미안했거든. 결국엔 그 이제 매니저 동생이 스노클 마스크를 사와서 그걸 써서 이제 찾았지. 찾았는데 우리가 이게 패킹을 빼놓고 충전하면서 하려고 패킹을 빼놓고 다녔잖아. 패킹 그 충전 단자 쪽 패킹만 뚜껑만 닫혀 있어도 방수가 되는 앤데, 얘는 기본 방수가 되는 앤데 그게 열려있는 상황이라 그냥 죽었지. 액션캠. 근데 나는 그때도 괜히 병이가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근데 내가 병이 낚시하는데 방해될까봐 뭐 이렇게 했는데, 아 내가 괜히 거기다 병이 동선 생각 못하고 거기다 걸어놔가지고 빠진 게 난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병이가 나 때문에 시간 잡아먹고 낚시도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그래갖고 게 너무 미안했거든. 그래갖고 아 병이야 내가 잘못한 거다. 병이는 또 아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다 막 설왕설래 하다가 그래서 병이가 마음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병이가 아니라고 야 그 카메라 얼마냐 나한테 계속 묻고 자기가 카메라 사겠다고 막 그랬었거든.
괜히 미안하더라고. 애가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한 그게 난 또 더 미안해서 아 병이야 맘 쓰지 마. 그리고 선물 준 친구한테도 아 윤병희 배우가 이렇게 해가지고 빠졌는데 내가 잘못한 게 더 커. 그러고선 뭐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또 사줄게 했는데 그러고선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여전히 마음에 걸렸나 봐. 나 볼 때마다 진서가 그 카메라 그 못 살렸지? 또 볼 때마다 진서가 그 카메라 그 얼마냐?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영상을 보고선 아 진석이가 카메라처럼 비싼 거를 사주면 진석이가 거부하니까 계속 그냥, 필요할 것 같은 거 필요할 거 이거는 가지고 싶어 하니까 이걸 사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아이디 유튜브 보고 어차피 캠핑 좀 진지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막 너가 막 계속 카메라는 또 막 저기 한 것 같고 이거면 그래도 너도 좀 덜 부담 같지 않을까 해서 아니 네 표정이 그 냄비 보는 네 표정이 그 뭐 사람들한테 사달라고 그 표정을 한 건 아닌데 아니 당연하지 당연히 아는데 그냥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미 딱 너 거기 매장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아 진석이가 뭐 마음에 들어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 선물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뭐 근데 너무 기쁘고 재밌다. 그냥 뭐 그런 저기야 마음이니까. 나도 뭐 좋지 뭐 카메라에 비하면 싸게 먹히고. 야 그럼 야 너 그 마음을 아직까지 갖고 있을 줄 몰랐다. 빨리 털어줄 걸 내가. 아니 안 털어주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너 캠핑 제주시장 재밌게 하라고. 그래. 그런 고맙다.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고맙다. 택배가 안 된대. 거의 멀어 집에서? 아니 진짜 가까워. 아 다행이다. 제일 가까워서 거기가 단골이야. 진아도 고맙대. 아이 뭐 고마워. 그냥 그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지. 마음에. 그리고 또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고맙지 사실. 알겠어.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가죠. 전참씨 이번 주 나오잖아. 많이 망가진다. 또 한동안 이슈 되겠네. 이슈 될 거리가 없어. 짤방 좀 생산되겠네. 애들이랑 내가 응원하고 있을게. 오케이 고마워. 화이팅. 여보. 알겠어 네. 진서가. 고마워 잘 자. 선물 받으러 왔어요. 전 집에서 쓰거든요. 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 좋다 좋다 했는데. 친구가 사줘버렸네. 아 어떻게 또 그걸 또 병희 오빠가 또 보고 센스 있게 이걸 여기 결제를 했다는 게 너무 웃겨. 병희 말대로 이벤트야 이벤트. 친구들끼리의 그 이벤트인데 나도 그러니까 또 미안한 게 아 이 마음을 이 정도까지 마음이었으면 내가 진짜 풀어줬어야 되는데 뭐라도 받아서 풀어줬어야 되는데 근데 나도 얘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상황이고 나는 나대로 풀었던 거야. 그 병희한테 그렇게 부담 안 줬으면 됐어 하고선 나는 나대로 풀었는데 병희는 안 풀렸던 거지. 이렇게까지 신경 쓴 문제였으면 내가 진짜 풀어줬어야 되는데 뭐든. 병희 오빠 잘 쓸게요. 잘 쓸게요. 어묵탕의 기본은 무. 병희 오빠가 준 거 바로 쓰네 이렇게. 방떡, 방촌, 원조, 매운 쌀떡볶이. 방촌시장? 방촌시장이 어디 있는 거지? 간장이 없으니까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리고 무랑 감자, 청양고추 넣어서 팔팔팔 육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 먹었는데? 어? 간이 좀 뭐가 모자른 맛이 나는데? 달달해? 매운 떡볶이라면 왜 달달해? 아예 더 뚫어버려야 되겠다. 어때? 달어? 애들 좋아하겠네? 달달하다. 낙조 타이밍 이제 온다.
낙타 옵니다. 낙타 옵니다. 그 투명창에 또 저기가 있네. 벗으면 춥고 얼굴에 수분을 위해서. 와, 밖에 바람 장난 아니다. 오빠 근데 접을 때 어떻게 해? 뭐?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이따 접을 때 조심해야지. 이 난로를 켜면 엄청 따뜻해질 줄 알았거든. 그건 아니네. 이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에가 커. 미니멀로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미니멀 맞지? 멋있다 낙조. 좀 근데 동계가 좀 더 거추장스러운 것 같아. 간편하지가 않고. 근데 오빠는 괜찮아? 귀찮지 않아? 아직까지는. 텐트는 다음번에 치면 제대로 칠 수 있겠다. 2인용으로 쓰기에 엄청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쓸만하다. 3인은 절대 안 돼. 이거 우레탄 창은 괜찮다. 어, 그거 나왔다. 아, 물? 물. 공주님 여기 있습니다. 물 드세요. 목말라서 나왔네. 그리고 난로. 지금 텐트를 제대로 안 쳐서 그런지 스커트나 이런 거 바람 새는 데가 지금 아직 많아서 그런지 환기는 잘 되는데 난방은 생각보다 많이 따뜻한 정도는 아니야. 극동계는 좀 무리일 것 같고 12월 넘어가면 극동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12월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RSV230 플러스 아이두젠 A2 차박 텐트의 조합은 오늘은 일단 한 100 중에 한 70 정도? 어우, 높네? 60에서 70? 왜냐면, 아, 오들오들 막 추워. 아, 막 이건 아니었거든. 지금 어느 정도 괜찮잖아. 거기다 이제 요리까지 해먹고 막 하면은 충분히 당일 캠핑은 괜찮아. 1박 2일은 아직 안 지내봤지만 냄비세트는 병이야, 고맙다. 재밌었다. 소소한 이벤트 감동이었다. 진짜 재미난 이벤트로 마무리된 거 고맙다. 전참 씨 진짜 감동과 웃음 다 잡았잖아. 와, 아, 윤병이 최고야. 아, 진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잘 될 줄 알았어 나는. 오케이 마담 때부터 느낌이 좋았어. 너무 오빠 그때부터 좋아했었어. 방을 같이 써서 더 그런 게 보이잖아. 이 친구가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막 병이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달랐다니까? 며칠 촬영, 한 일주일 촬영할 때였나? 그때 하루 지나고 이제 뭐 애들 안 봐도 되고 이제 좀 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한 이틀째부터 혼자 나갔더니 눈물 닦으면서 오는 거야. 애들이랑 통화했다고. 애들 보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본 적 없다고. 애들도 통화하면서 울고 병이도 울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오늘 박스 깐거 리뷰는 끝났지. 철수가 걱정이네.